오늘 조선 궁중비사는 명나라의 궁녀로 가 명락제의 현비가 되었지만 독사를 당해 참혹한 궁녀 몰살의 계기가 된 현비관 씨 이야기입니다. 명나라 3대 황제인 명락제 시기에는 수차례 국난이 일어나 계속적인 대학살을 초래했는데 그 피해자는 대부분 궁중의 여성이었습니다. 이런 궁궐 참사에 대해 중국의 사료에서는 한 글자도 적지 않고 있고 학자들의 개인적인 저술에서도 거의 기록을 찾아볼 수 없지만 조선왕조실록에는 다행스럽게도 재난을 겪은 경험자의 사료가 보관되어 있습니다. 이 귀중한 사료를 제공한 사람은 명나라 황제 영락제의 비중에서 조선 국적이었던 여비 한 씨의 유모 김흑이었습니다. 한 씨는 영락제가 죽자 순장되었는데 4대 황제 홍의제는 김흑이 이국 땅에서의 생활이 고통스러울까 걱정해 그녀를 조선으로 돌려보내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조선으로 돌아가서 명나라 황궁의 비밀, 특히 야만적인 순장 제도를 폭로할까봐 황궁에 묶어두었고 5대 황제 선덕제가 죽은 후 장태후의 특별 배려로 조선에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김흑이 귀국한 후 명나라 황실에서 발생했던 참혹한 사건은 조선 사람들에게 알려졌고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되었는데 이야기는 영락제가 총애하던 권씨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명나라 영락제 주체는 태종 8년인 1408년 4월 16일 사신 황엄을 보내 조선 처녀를 요구했는데 황제의 말을 사신을 통해 구두로 전달하는 황제의 칙서였습니다. 조선국에 가서 국왕에게 말해 예쁘게 생긴 여자들이 있으면 몇 명을 선발해서 데려오라. 황엄의 말에 태종은 곧 미녀 선발 전문 기구인 진원색을 설립하고 관원과 내실을 전국 팔도에 보내 처녀를 선발했는데 13살 이상 25살 이하의 양가 처녀를 간택해 명나라에 보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금호령이 내려지고 경찰관, 특수임무를 띠고 각 도의 특명관이 파견되어 처녀를 간택하자 사방에서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선발되는 미혼의 여자아이는 황제의 성적인 행복을 위해 진상되는 성적 놀이개나 다름없어 명나라에 바칠처녀 선발령이 있을 때마다 딸을 서둘러 시집보내 선발을 피하려는 풍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선조정은 미녀를 선발하기에 앞서 백성이 소리소문 없이 딸을 시집보내거나 며느리를 맞는 일을 금지한 것입니다. 우선 1차로 경상도에서 선발된 처녀들이 차례차례 한양에 도착했는데 1차 선발을 통해 한양에서 73명, 팔도에서 총 30명의 여인이 선발되었고 태종은 신중을 기하기 위해 여러 번 직접 심사를 했습니다. 수차례의 재심을 거쳐 부모가 상을 당했거나 무남 동녀의 형제가 없는 소녀는 돌려보내고 최종적으로 7명의 여인이 선발되었고 그녀들은 황제의 사자의 선발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전국을 이잡듯 뒤져 어렵게 물색한 미녀들을 보고 황엄은 예쁘지 않다는 이유로 노발대발했고 경상도에서 미녀를 물색했던 환관 방위를 포박해 대령하도록 했습니다. 경상도만 해도 나라의 절반은 될 텐데 왜 미녀가 없더냐? 내가 모를 줄 알고 이런 여자를 선발했단 말이냐? 황엄은 씩씩거리며 태평관으로 돌아갔고 태종은 그 이야기를 듣고 대경 실색을 했는데 자초지종을 물어본 후에야 그 원인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소녀들은 결코 아름답지 않았던 것이 아니었는데 모두 중국에 가고 싶지 않아 황엄의 면접 때 약속이나 한 듯 중풍 환자 흉내를 내거나 절름발이 흉내를 낸 것이었습니다. 태종은 급히 헌사의 명을 미친 척, 바보인 척을 했던 소녀들의 아버지를 잡아들여 딸 교육이 신중하지 못했다는 죄명으로 탄핵하고 황엄에게 사자를 보내 이 일을 해명했습니다. 태종은 소녀들을 전부 중국 옷으로 갈아입혀 재선발을 하자고 요청했지만 한번 퇴짜 놓은 여자를 다시 포장만 바꿔 선발대에 올릴 수는 없어 다시 대대적인 미인 선발 작업에 들어가야 했습니다. 앞선 선발에서 여자를 바치지 않으려고 숨겨두거나 혹은 부항 자국을 내거나 머리를 자르거나 고약을 붙이는 등 각종 고육책을 동원했던 것을 경험해 이번에는 처벌 강도를 높였습니다. 명령을 거부하여 준수하지 않는 자에게는 엄중한 처벌을 했고 심지어 가상과 관직까지 몰수해 미녀를 하나도 놓치지 않는 물 셀 틈 없는 선발 작업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그녀들은 다시 황엄 앞에 서게 되었는데 꽤 많은 소녀가 모두 중국식 옷과 장신구를 착용하고 있었고 황엄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돌아다니며 살펴보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이 중 서너 명은 괜찮은 편이다. 그래서 권집중, 임첨년 등 가문의 소녀 31명을 남기고 낙선자는 전부 집으로 돌려보냈고 각도의 소녀들이 차례로 도착하자 7월 9일부터 10월 11일까지 황엄은 다시 11차례에 걸친 선발 작업을 했습니다.
처녀 추천 및 선발 작업이 진행되자 조선에서는 도처에서 재난과 병고가 보고되었는데 이것은 처녀 선발이 가져온 어두운 기운 때문에 발생한 재앙이라는 말이 나돌기도 했습니다. 소동 끝에 공조전서 관집 중에 18살짜리 딸과 자사윤, 임첨년의 17살짜리 딸, 공안부 판관, 이문명의 17살짜리 딸, 설약 장군 여기진의 16살짜리 딸, 중군 부사정 최득비의 14살짜리 딸이 선발되었습니다. 태종은 이들을 명나라에 보내면서 처녀들을 진언하는 사신진언사라고 이름 붙이지 않았는데 처녀들의 진상을 백성들이 알까 창피했는지 대제학 이문어를 보내면서 종이 진언사라고 했습니다. 이때 조선의 질 좋은 순백의 후지 6천장도 같이 가져갔는데 처녀를 진언한다는 이름을 남기기 싫어서 종이 진언사라고 허위선전을 한 것입니다. 종이 진언사 이문화는 딸을 보내는 판관, 이문명의 형으로 특별히 진언사로 파견되었고 처녀들의 아버지인 이문명, 여기진 최득비와 관집중의 아들 관영균도 진언사 편에 명나라까지 따라가게 했습니다. 길을 떠나가니 그 부모와 친척의 울음소리가 온 거리에 가득했다. 병이 난 임첨년을 제외하고는 명나라에 보내는 궁녀들의 가족들을 함께 보낸 것인데 후궁으로 가는 것이지만 스물도 안 된 어린 딸을 타국으로 보내는 부모의 가슴은 찢어졌습니다. 출발하기 전인 11월 3일 5명의 처녀가 궁중에 나와 태종의 정비 원경왕후 민씨에게 하직 인사를 올렸는데 왕비는 어린 처녀들을 직접 위로하고 과실주 및 중국식으로 바느질된 채단 옷을 선물로 하사했습니다. 황엄과 이문화가 처녀들을 데리고 떠나는 날 부모 친척들의 울음소리가 길에 끊어지지 않았는데 권근이 당시 처녀들을 위해서 이런 시를 지었다고 합니다. 태종실록 16권 태종 8년 11월 12일 병진 첫 번째 기사 1408년명 명락 6년 화몽 등이 경사에 돌아가다 진언처녀 5명을 경사에 보내는 주문 구중사여조 만리선빙정 적불행초체 제잠전묘명 구중 궁궐에서 요조 숙녀를 생각하여 만리 밖에서 미인을 뽑는다. 적불은 멀리 행하고 제잠은 점점 아득하여진다. 사친언 안결, 인누식환령, 추창상리처, 분산이뭉청, 부모를 하직하니 말이 끝나기 어렵고 눈물을 참잔히 씻으면 도로 떨어진다. 슬프고 섭섭하게 서로 떠나는 곳에 여러 산들이 꿈속에 들어와 푸르도다 하였다. 이보다 먼저 동료가 있었는데 권근이 또 시를 지어 다음과 같이 해설하였다. 보리가 익으면 보리를 구하여야 하고 해가 저물면 계집아이를 구한다. 나비도 오히려 눈이 있어 아직 꽃 피지 않은 가지를 와서 택한다. 황엄은 조선에서 처녀를 선발하여 명나라로 돌아갔고 북경에 막 입성할 무렵 조선에서는 지진이 일어났다는데 아마 하늘이 태종에게 천벌을 내리려고 그랬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듬해인 태종 9년인 1409년 2월 9일 영락제 주체는 북경까지 행차해 조선에서 온 처녀들을 직접 만났는데 그가 도읍을 남경에서 북경으로 옮긴 것은 그로부터 12년 후인 1421년입니다. 몽골 정벌을 위해 북경까지 온 김에 조선 처녀들을 만난 것인데 그곳에서 조선 처녀들과의 쾌락을 만끽하고 여러 처녀 중 권집 중의 딸 권씨가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해 그녀를 현인비에 봉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오빠 권영균을 삼품 광록시경에 제수하고 채단 69필, 채견 300필, 금 10필, 황금, 이정, 백은 10정, 알 5필, 말 1장 2개, 옷 2벌, 초 3천장이란 막대한 물품을 내렸습니다. 다른 처녀들은 비보다 낮은 미인 등의 후궁으로 봉하고 그 부친 임첨년은 홍여경, 이문명, 여기진은 광목소경에 제수했는데 모두 사품이었으며 최득비는 오풍 홍여소경에 제수했고 이들에게도 막대한 물품을 내려주었습니다. 영락제는 현인비 권씨에게 푹 빠졌는데 자신의 비인명나라 인효 문왕후 서씨가 2년 전 세상을 떠난 후 현인비 권씨를 사실상 황후로 대접했습니다. 태종 9년 유정현이 북경에 사신으로 갔는데 현인비 권씨와 친척이라는 말을 듣고 황엄을 시켜 권씨가 본가에 전하는 말을 대신 전하게 하고 채단 2필, 견 10필, 초 500장, 안마를 선물로 내려줄 정도였습니다. 태종도 마찬가지로 태종 10년인 1410년 11월 6일 광록시경 권영균이 누이동생을 만나러 남경으로 가자 홍접포 10필과 흑마포 10필을 주어 현인비에게 전하게 했습니다. 명태종 영락제 실록의 기록에도 권비의 기록이 보이는데 영락 7년 영락제 주체의 첫 번째 북정 중 황제의 마차가 출발하기 전에 수명의 처녀를 비빈으로 책봉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장씨는 기빈, 권씨는 현비, 임씨는 순비, 왕씨는 소용, 이씨는 소혜, 여씨는 처벼, 최씨는 미인으로
총 7명이 책봉되었는데 그중 장기빈은 하간왕 장옥의 딸이요. 영국공 장보의 여동생이었으며 왕씨는 소주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권, 임이, 여, 최 5명은 모두 조선에서 진상된 처녀들이었는데 권씨는 5명 중 나이가 가장 많았으며 외모나 성격은 조선의 사적에서는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중국의 야사에서는 피부가 하얗고 피부결이 뽀얗고 맑았다. 옥풍소를 잘 불었고 얌전하고 아리따우며 목소리가 멀리까지 들렸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영락연간의 상황제가 고려현비 권씨의 아름다움과 퉁소를 잘 부는 것을 총애하자 궁중에서 앞다투어 모방하였다. 명사 후비전. 왕사체의 궁사에도 역시 옥퉁소 소리 달 밝은 속에 멀리 퍼지누나라고 했는데 권씨는 피부가 하얗고 다재다능하여 황제의 사랑과 연민을 받아 현비로 봉해졌습니다. 그때는 서황후가 이미 죽은 시점이라 주체는 권비가 육궁에서 사물을 관리하도록 했는데 육궁의 사물을 섭정하도록 했으니 칭호만 없을 뿐 실질적인 황후가 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젊은 조선 여인이 언어도 통하지 않는 중국에서 나라 풍습도 잘 모르는데 육궁의 사물을 주관한다면 육궁의 분란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영락제가 권비를 총애하다 보니 그녀를 너무 높은 곳까지 올려버린 것으로 이 일은 권비에게는 독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권씨는 명태종실록에 비록 봉했을 때와 죽었을 때 조정에서 제사를 지내며 호를 주었다고 딱 두 번만 나오는데 권비가 명나라 궁중에서 생활했던 시간은 약 1년 반으로 매우 짧았습니다. 당시 권씨와 같이 태감 황엄을 따라온 처녀들이 중국에 입국한 시기는 때마침 주체 영락제의 첫 번째 북방 순시 시기와 맞물렸기 때문에 처녀들은 북경에 도착한 후 머가를 기다렸습니다. 그녀들은 남경으로 남하하지 않고 영락제가 북경에 오기를 기다렸다가 후에야 그를 만났는데 영락 8년 2월 영락제는 직접 군대를 이끌고 북경에서 보나실리와 안호대를 평정했으며 7월에 개선했습니다. 10월에 황제의 억까가 남경으로 돌아가는 길에 권비가 황제를 모셨으나 산동 임성에 도착해 갑자기 병으로 급사하고 말았는데 영락제는 그녀의 시체를 역현에 감회장에 두었습니다. 이듬해 10월 황제의 북정을 모시고 돌아오는 길에 임성현에서 병이 났고 역현에 묻혔다. 명사 113. 후비전이. 감회장이란 임시적인 매장으로 나중에 정식 이장을 하는 것을 말하는데 권영균이 돌아와 태종에게 보고한 바로는 영락제 주체가 처음에는 권비의 시체를 옮겨 노황후와 합장하려 했다고 합니다. 다시 북방 순회를 할 때에 사랑하는 권비를 북경의 장릉에 옮겨 부장하려 했다는 것인데 어떤 이유 때문인지 주체는 나중에 생각을 바꾸었고 권비의 무덤은 현지인에게 냥냥묘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권비의 사망 원인에 대해 실록에서는 병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그녀가 죽은 지 3에서 4년 후에 영락제는 한 가지 놀라운 소문을 듣게 됩니다. 권비는 갑자기 병으로 죽은 것이 아니라 독살되었으며 독을 넣은 사람은 그녀와 함께 중국에 온 여씨라는 조선의 처녀였다는 것으로 영락제는 조선에서 온 윤자당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황후가 죽은 후에 나는 권현비에게 육궁을 관리하게 하였다. 이때 주체의 후비로 있던 여씨가 권현비에게 자손이 있는 황후도 죽는데 내가 몇 개월이나 맡을 수 있겠느냐라며 시기하였다. 그리고 내관 두 놈과 조선의 내관 김득, 김낭, 이 네 놈이 친형제처럼 지냈는데 한은장 집에서 비연을 빌려와 여씨에게 주었다. 영락 8년 남경으로 돌아갈 때 양양에 이르러 그 비상독약을 가루로 갈아 호도차 안에 넣어 권현비에게 먹게 하여 죽었다. 당초 나 영락은 이 연고에 놀랐으나 작년 두 집안 권현비와 여씨의 노비가 서로 다툴 때 권현비의 노비가 여씨의 노비에게 너희 사장 여씨가 약으로 우리 권현비를 죽였다라고 하였다. 이때서야 비로소 알아 물어보니 결국 그러하였다. 이에 나는 내관 몇 놈과 은장을 모두 죽였고 여씨는 낙형에 처해 한 달을 지져 죽였다. 너 사신 유민생은 조선으로 돌아가서 이 연고를 상세히 말해 알게 하라. 권영균에게 말하고 여씨 집안에서 말하여 다시는 오지 못하게 하라. 여씨와 권씨의 대화는 하인이 고발을 했기 때문에 알게 된 것으로 영락제 주체가 들은 내용은 아니었는데 영락 11년의 어느 날 권, 여씨 두 집안의 노비가 사소한 일로 말다툼을 하다 쌍방이 쌍욕을 해대게 되었답니다. 그러자 권비의 노비가 여씨 집안의 노비에게 너희 큰 어른 노비의 주인인 궁중의 빚께서 약으로 우리 비를 살해했다고 말했고 이 정보가 영락제 주체에게 보고되어 영락제는 크게 진노를 했습니다.
영락제는 여씨에게 1개월 동안 화인을 찍어주기라고 했다는데 일설에는 능지 처참을 했다고도 하며 몇 명의 내관은 세공사도 죽였고 여씨 궁중에 있던 사람도 전부 죽여서 씨를 말려버렸다고 합니다. 영락제가 윤자당에게 이야기를 들려주며 돌아가 태종에게 여가의 아버지에게 말하고 다시 뒷날 쉬었다가 오도록 하라고 한 것은 사실상 조선의 태종에게 여씨 일가를 처단하라는 명령을 했던 셈입니다. 주체가 일부러 내가 권 씨에게 육궁의 사물을 관리하도록 했다라고 말한 것은 조선의 태종에게 여씨 일족을 반드시 무반을 일으킨 대역죄에 준하여 주살해야 함을 암시한 것이었습니다. 이런 보고를 듣고 태종은 권 씨는 비이고 여씨는 미인, 정확하게 첩여로 계급 차이는 있었지만 정실과 첩실의 차이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독살로 죽었는지는 애매해 일족을 멸하는 것은 할 수 없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결국 여씨의 친족은 석방되었으며 여씨의 아버지 여기진은 이미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처형을 당한 사람은 여씨의 어머니 한 사람이었지만 한 집안이 명나라 황제의 명령 때문에 풍비박산이 난 것입니다. 조선에서는 명나라 황제의 명을 거행했다며 이를 위해 특별히 사자를 보내 사형의 상황을 영락제에게 보고했으며 영락제는 이 일을 표시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영락제 주체는 근거 없는 말을 듣고 여씨와 그 궁의 궁인들을 포함하여 수천 명을 참혹하게 살해했고 이 사건은 궁중 대참극의 시발점이 되었는데 태종은 여씨를 생각하며 이렇게 한탄했다고 합니다. 여씨는 왜 그렇게 예쁘게 생겨 화를 자초했단 말인가? 언제는 전국을 샅샅이 뒤져 여씨를 명나라로 보낸 사람이 이제는 예쁘게 생겨 화를 자초했다니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를 소리였는데 사실 태종의 말은 틀렸습니다. 여씨는 권비를 독살하지 않았고 그녀는 타인에게 모함을 당해 억울하게 죽었을 뿐인데 이 사건은 어씨와 여씨의 난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오늘 조선 궁중비사는 명나라의 궁녀로 가 영락제의 현비가 되었지만 독살을 당해 참혹한 궁녀 몰살의 계기가 된 현비권씨 이야기였습니다.